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2시간 반 자고 일어났어요. 오늘은 저희 편집자분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날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에서 두번 만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오늘로 다가왔어요. 마침 새로 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편집자분들이 저번에 제 브이로그에 나왔던 온천집? 거기 가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거기를 갈 거예요. 입에 들어 어디 갔지? 오늘은 크림 스킵. 어우, 흘렀어. 브이디엘 요거 목소리가 오늘도 누즈 써줄게요. 누즈에 035. 예쁘다. 그죠? 짜잔, 이렇게 해주고, 가방은 요거를 메고 가면 될것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다른 거못 들고, 이거 들고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1년 있다가 오셨어. 1년이요? 윤진님 오실 때가 가을이가 언제쯤이었어요? 2020년 9월? 10월? 아, 9월이. 진짜 저 완전 가을이 옹알이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편집해서 아또 기억나는데. 아니,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가을이가 말을 못하니까 보미님이 아, 여기 뭔가 놓으실 수 있을까 했는데 막 노래 막 가사 엮어주시고 너무 귀엽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기억 아니고 엉금엉금 대들고 막 나한테 카메라 보고 얘기해야지 말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젊을 때 바짝 걸어서 저희 정년 퇴직을 빨리 하려고. 안 돼요 보미님 안 돼요. 경선님도 80 돼가지고 경선입니다 이거 하시고 저도 80대 선생님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남편이 저한테 이제 한 6, 70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인사로 이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경선입니다 이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경선입니다 이거 체리 넣는다고 저는 이제 인공관절로 편집하고 여러분 미니투빠 비용을 찾아가고 있어요. 저번에 갔는데 실패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아마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가보려고요. 인생 내 것도 다 같이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들 기분이 좋아요 지금. 뒤에 지금 신났어요. 영상으로도 다 찍히고 있었어. 이게 너무 신기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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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웃어야 돼. 그러니까. 발도 나오게 못. 2초 2초 좋아요 좋아요. 귀엽다. 나도 영어로 할 게 있을래. 괜찮은데. 8초 동안 나중에. 아 우리 맞출 거. 저도 이렇게로 할 거야. 아, 근데 그러려면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옛날. 너무 예의지 않니? 대박 대박. 그 유명한 거예요? 엄청 유명해요. 도민님 트렌드 트렌드 트민녀 트민녀.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장 이용 원하실까요? 네. 돈마켓. 맛있어요? 제가 여기. 은영님 집 여기 맞나요? 네. 은지님 집은 여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공연이 집은 여기 맞으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딸기 두 개랑요 파인애플 하나랑 귤 하나요. 여러분 집에 오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진짜 완전 많이 막혀가지고 2시간이 걸려서 왔고 또 택배가 와있어서 뜯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가장 첫 번째는 제일 궁금했던 요거! 뷰티 유튜버라서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사봤는데 이게 여러분 선크림이 제대로 발렸는지 보는 그런 거라고 하던데 이거는 제가 내일 화장할 때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다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장면을 보여드릴까요? 근데 저 목에 선크림 안 발랐거든요? 근데 목도 까마져. 오 신기하네. 그 다음에 목걸이. 이거는 유인이라는 쇼핑몰이랑 티슈? 거기랑 콜라보한 목걸이인데 진짜 공주공주예요. 어머 세상에. 완전 공주인데요? 그죠? 세상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더 기다렸던 건데 진짜 예쁘고 특이해요. 짜자잔.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전 모르겠어요. 우선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 유인이에서 이거 사면서 산 요거 옷. 이런 반짝이 옷이거든요. 이 목걸이랑 하니까 되게 잘 어울린다. 그죠? 이거는 프로메드 투토. 거기서 산 그냥 간단한 이런 바지거든요.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기다렸던 건데 짜자잔! 이렇게 가방 두 개를 샀거든요. 이거는 이제 키리님이 만드신 가방이고요. 색상이 진짜 예뻐요. 딱이다. 완전 졸기다, 졸기. 이게 안에 크로스가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주면 됩니다. 크로스가 너무 길까봐 걱정했는데 딱이에요. 근데 제 생각보다 엄청 탄탄한 그런 느낌은 또 아니네요. 귀여워. 이럴 줄 알고 제가 또 요거를 같이 구매를 했죠. 짜자잔. 졸기. 귀엽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귀엽죠? 여러분, 이거 딱이죠? 이렇게 하는 거래요. 뭔가 되게 새롭지 않아요? 지금까지 없던 목걸이의 그런, 방식이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약간 이런 거 유행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저는 이제 씻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또 주말이어가지고 가을이랑 나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일 원래 캠핑 예약해놓긴 했는데 못 가지 않을까? 어? 여러분 이거 드디어 빠이에요. 이제 끝입니다. 이건 자리가 이렇게 됐어. 문화는 좋은 일이야 슬픈 일이야 화난 일이야 뭐라는 거예요 할머니? 다시 처음부터는 오늘 하루가 어떠냐? 좋은 하루야? 이렇게 물어봐야지. 오늘 하루가 어떠냐? 아 누나 좋아. 안 하는 거 매일 나이트. 어떻게 나랑 누가 친하네. 누나 수염 있다 수염. 무섭는데 되게 무섭게 생겼다. 누가 와? 무섭잖아. 사월을. 우와 진짜 귀엽다. 진짜 더 귀엽다. 그런데 너랑 닮으게 생겼다. 자기 엄마 너 시나무를 닮았대 세연이가. 세연아 누나 궁금해서 전화했어. 잘 놀다 와. 잘 놀다 올게 누나도. 누나 이미 놀고 왔어. 다음에 봐. 와 대화가 되는 게 이제 진짜 신기하다. 둘이 통화를 하네. 나랑 행복 가방 가지고 놀자. 그래.
오, 이제 스스로 내려올 수 있어? 앉아봐줘도 돼? 우와, 잘한다. 이거 이제 엄마 사나우게. 엄마 사나우게? 엄마는 진정한 사람이야. 아니야, 이게 사나우게. 이게 사납게 하는 거야? 우와! 여기 가봤어! 와! 안돼! 감이 나! 와! 울다니! 이야! 기다! 우와! 우와! 너가 또 나타나다니! 우와! 이야! 여기는 과연 클럽인가? 키즈카페인가? 여기 애들이랑 그냥 같이 놀아. 어? 여기 애들이랑 그냥 같이 놀아. 왜 이렇게 짱구들처럼. 아, 그 파닥파닥 되지지 마. 아, 왜 이렇게 파닥파닥. 아, 그냥 빨리 이거 빨리 민스코가 봐야 돼. 이거 민스코 보여주고 같이 저기 춤 좀 알려달라고. 여러분, 이런 데 왔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중간에 물도 있고 새로운 곳에 왔어요. 근데 젤라네도 온다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서 밥 먹을 것 같아요. 오늘 날쥐 먹었는데. 뭐 먹었어? 난 추워서 담요 담고 있는. 진짜? 로안 괜찮아? 로안 오늘 수영 재밌었어? 로아야, 이모 기억나? 이모 기억나? 이모 이름 뭐야? 장윤석. 그건 아빠잖아. 그거 이모 아닌데? 엄마 이름 뭐야? 그거 아빠잖아. 정선. 맞아. 엄마 이름 정선. 뭐야? 그치. 아, 움직임이 없어. 그 간질간질하는 거. 찰칵. 어, 찍어줬는데? 응, 찍고 있어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거. 나 키스. 세연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세연이 좋아하는 건데. 뭐야? 츄파춥스 먹을래? 잘라서. 츄파춥스로 츄파 던지네. 오늘 말투 먹었으니까 나는 오늘 안 먹을 거야. 아, 진짜? 뭐라고? 우와. 공깃밥 그냥 두 개 주세요. 그냥 오늘 먹여야 될 것 같아서.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까져서 나와요, 갈치가. 당신 거네. 내 머리. 내 머리랑. 제 머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어때? 맛있지? 진짜 맛있어. 먹을래, 나도? 네. 뭐 매운데요? 아, 김치. 백김치. 여러분 이게 하나에 만 원이래요. 아니. 군대 가서도
군대 갔을 때 결혼 생활하고 5끝까지 먹었어. 뜨거? 세안아 엄청 뜨거워 지금. 뜨거. 미안한데 엄마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 아 그래? 어 미안. 엄마가 조금 서운해 세연아. 지금 연애 중인데. 엄마 엄마 조금 지금 서운할라 그래? 어. 세연 도서 이때 먹는 거 보여줘. 맞아. 그치 뭔가 넣는 게 있지. 뭐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 자리. 그 자리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좀 편해지셨나요? 네. 좀 넓어지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래 머리 자르러 가려고 했는데 포기했어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뭐 주차장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빠르게 밥을 먹으러 갑니다. 차는 원래 빨리 가요? 차는 원래 빨리 가지. 아빠의 능력에 따라 달라 그건. 그런데 왜? 차는 왜 힘들지 않아요? 힘들 것 같은데 5대 달리면? 그렇지 차 좀 힘들겠는데 차가 대신에 그만큼 기름 맛마를 많이 먹고 힘을 낼 수 있대. 그러니까 세연이도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나는 거야. 그치? 저번에 아빠 가오리 같다고. 세연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있거든요. 그거 여기 띄워드릴게요. 여기 끝에 보면은 가오리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게 아빠를 그린 거래요. 그래서 왜 아빠는 가오리냐고 하니까 아빠는 아기 때부터 가오리를 닮았다고 하더라고. 이겁다 엄마.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찍어줘. 찍고 있어. 이게 뭐야? 보이긴 보여? 보여? 응. 아빠랑 엄마 보여. 아빠랑 엄마 보여? 눈은 안 보여. 눈은 안 보여? 응. 나 눈 여덟 개 있어. 무아 지경인데 거의? 오늘도 장비를 산다. 눈앞은 수색의 펜트요. 네. 세상에. 저는 일렉트로마트가 제일 재밌어요. 이런 기기들 너무 좋아. 특히 카메라,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거. 아니 진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기요. 어디 가셨어요? 어? 아 저기 있다. 아 누가 날 부르길래 뒤에서 풀게이머도 안 보이니까. 아 지금 어디 만지시는 거예요? 있지. 여러분 이렇게 하고 수선실을 갑니다. 잠깐 촬영하기 전에 수선을 맡길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수선 맡긴 다음에 뭐 커피도 사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선크림도 안 발라가지고 이런 선캡 모자를 쓰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새벽에 정말 미친 듯이 충동적으로 앞머리를 잘라가지고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헤어롤 이것도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완전 망했어요. 여기 인중이래. 여기 미간까지 잘랐다니까요. 아 어떡하면 좋아. 카드 챙겼고 선캡 썼고 수선할 옷들 챙겨갑니다. 여러분 저 선캡을 쓰고 왔는데 비가 와요. 어떡해? 안녕하세요. 이거 똑같은 건데 기장을 여기까지 줄이려고. 예. 이거는 이건 똑같은 거거든요. 둘 다 기장. 네. 그리고 이거 바지인데 이거 그냥 붙여가지고 치마로 만들 수 있어요? 예.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럼 그냥 여기서 입어보고 지금 허리만 하면 되겠다. 허리 7인치. 그리고 이거는 이거 수영복인데 여기까지 줄이려고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어? 핸드폰 놓고. 아, 아니 괜찮아. 핸드폰, 저 핸드폰 놓고 갔죠? 안 오고 갔나? 그걸 타게 해야 된다고? 아 여기 챙겼구나. 안녕히 계세요. 아 이번에 V&A 쿠션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거 앰플도 사보려고요. 이거랑 크림은 조금 지켜보자. 내가 그룹부를 다시 살 줄이야. 여경님. 안녕하세요 여경님. 예. 아 그래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네. 예. 저희 비비 들어오. 됐나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네. 어째 네. 이렇게 예쁘게 하고 살지? 우리 집만 이런 것만 있어. 나 이렇게 예쁜 거 없어. 채영아 너는? 이러고 내가 제일 먼저. 아니 경선 언니 슬프러지 그거래 언니. 핸드폰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원하더라. 근데 딜톡스 몸에 진짜 좋아서. 응. 근데 맞아. 그게 진짜 유명한 브랜드 있고. 엄청 좋은 거? 다이어트 말고 숙취 때문에. 아 상쾌한 준비돼 있어. 상쾌한 컨디션까지 정도... 앞뒤로 다 준비돼 있어. 진짜? 아 근데 이만큼만 먹어도 숙취가 와가지고. 그러면 위스키 먹어 위스키. 위스키는 상쾌한도 준비돼 있고요. 숙취 없는 위스키도 준비돼 있고요. 위스키는 그 숙취가 없어. 근데 진짜 안 취해요. 진짜 두 병까지도 마실 수 있어. 진짜요? 어머 죄송해요. 너무 찰랑찰랑하게 너무 죄송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기술이에요. 드실래요? 좋아요. 네. 고독해 보인다 언니. 입에 있는 거랑 섞여 있어서 이거 너무. 입 안에서조차 결벽이야. 근데 나한테 정말 싫어해. 아 그래? 응. 술이랑 섞이는 거. 그러면 밥하고 같은 건? 아 그럼 밥이랑 거, 그러니까 먹는 건 괜찮은데 술은 이게 쓴맛이 있잖아. 근데 담배랑 콜라 섞이고 너무 싫어. 채영아. 어? 너뿐이야. 그래 먹어보자. 이제 술 막 질질 흘리기 시작했다. 언니 이제 곧 가기네. 너무 맛있어. 깔라맛이 너무 맛있어. 사니까 맛있어? 응. 여러분 오늘 술 먹기 너무 좋은 날이에요. 언니가 진짜 쓸 거야? 오! 부채? 언니 이런 거 이런 모습을 나오는 거 본 적이 없는데? 부채 한 두 개 치워줘. 로이 로이. 언니 여기 부채 쳐줘. 부채 쳐. 여기 사. 부채 쳐. 여러분 술 먹기 좋은 날이에요.